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직 진행 중으로 종식된 게 아닙니다. 차단 방역은 물론이고 특히 접경 지역을 활개하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네, 이 와중에 돼지열병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는 멧돼지 슬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원 단독 보도 먼저 박성준 기자입니다. 화천의 한 가정집입니다. 소문을 듣고 왔다는 취재진에게 냉동 쓸개 두 개를 꺼내놓습니다.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쳐놓은 방역 철조망을 넘어와 잡은 멧돼지 쓸개인데 안심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. 자, 여기는 안 나왔어 아직. 돼지가 열병을 근데 저 너무 뚫려는 진짜 문장 많이 나갔다고.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. 이후 포획한 야생 멧돼지는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반드시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.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는 야생 멧돼지가 방역 체계를 벗어나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.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포획이 펼쳐지고 있는 접경 지역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.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. 큰 거는 가차이가 있어요. 이거는 80가고 이거는 50.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파되진 않지만 사람을 매개체로 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 ASF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개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 아무 일 없었을 때처럼 만약에 이걸 해서 피가 만약에 나왔는데 그 개체가 정말 운이 없게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라고 하면은 삭제를 이제 했던 분들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작년 12월 철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접경 지역에선 포획되거나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 가운데 95마리에서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